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어느새 올 한 해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2024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부산 발전에 힘을 모아주신 각계각층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는 유치과정 자체가 부산이 가진 매력과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엑스포 개최 도시 결정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세계적으로 부산의 위상이 높아가는 동안 안으로는 행복 도시의 내실을 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전역의 15분 도시의 앵커 시설인 어린이 문화복합 공간 들락날락이 들어서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높아지고 입구간 담장은 낮아졌습니다. 분야별 부산형 복지체계가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틈도 하나 둘 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민선 8기 부산시정은 오로지 시민 행복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부산시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 예산 대비 2.4% 증가한 15조 6,998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규모는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2023년도 경기 동향을 미리 예측하여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는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7.5% 증액되면서 관련 국비를 올해보다 6.4% 추가 확보했고 재산 매각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와 시민 행복을 위한 필수 재원 마련을 위해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는 지난해보다 1,200억 원 더 발행했지만 상환액보다는 적게 발행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내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재정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다 함께 따뜻한 부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비상경제대책회의, 미래혁신회의, 서부산전략회의, 현장 방문 등 민생 현장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일들도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또 내년에는 지역기업과 청년들이 안정된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들을 현충 구체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혁신의 파동을 더 크게 확산시키는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 기조하에 내년 부산시 예산은 크게 네 가지 갈래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4조 8,3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통합 문화권 이용, 스포츠 강화, 강좌 이용권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 무료 급식을 시작하고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운영을 확대하는 등 배리어 프리 도시 부산을 빠르게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부산형 통합 돌봄을 강화해 빈틈없는 노인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인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께 위로금과 월 생활비를 지원해서 책임 있는 위로와 보상을 시행하고 보훈 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나라 위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합니다. 복지 최전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추진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력을 증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의 근무 수당도 확대되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복지 서비스도 향상됩니다. 건강과 안전이 동행하는 일상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산 의료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고 찾아가는 의료버스 운행,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기관 2개소 신설 지정,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소아 청소년 전공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90개소를 개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감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시민들께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 시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15분 내 편리한 삶을 누리는 15분 도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차 해피 챌린지 조성 사업,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들락날락 신규 설치와 콘텐츠 확보 등을 통해 15분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5분 도시 지표를 개발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위해 2,8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민생경제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3고 악재 등 복합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2차 보증금과 금융복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중단없는 동백전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비 500억 원을 편성하고 시설 현대화에서부터 마케팅까지 토탈 경영 솔루션을 지원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투자 촉진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한 타당성 용역 착수,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혁신 모델 발굴을 통해 부산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부산형 시니어 적합 채용 지원 사업, 부산형 4050 채용 촉진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증금 확대, 산업단지 통급 버스 운행 확대 등 중소기업의 안전 경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미래 경제를 선도할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향상하겠습니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13개 사업을 통해 2천여 명의 디지털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 도시와 기존 산단을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항공, 드론, 전력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부산의 내일을 위해 9,509억 원을 투입합니다. 저출생 극복과 지역 소멸 대응은 미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결혼, 출생, 양육에 이르는 전생의 주기별 비용을 부산시가 함께 부담하는 출산 정책을 추진하여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 강화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두 자녀 이상인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시설을 비롯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산형 영영영화반 운영 확대,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아이를 낳음으로써 온 가족이 행복해진다는 인식과 가족의 가치를 되살리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스스로 꿈을 키우는 기회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끌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매칭 지원하고 구직단념 청년을 찾아내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 희망다음주택, 건설자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 5,000명에 대한 문화 관람권 신설 지원,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 2.0, 부산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혁신의 거점은 역시 대학입니다. 21개 대학과 86개의 지역 혁신기관이 협업하여 지역 발전과제와 연계한 대학 교육체계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용역도 시작합니다. 지산학 상생 발전을 위한 산학연계 현장 실습 브릿지 사업, 워털리온 코어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하여 대학이 지역 혁신을 선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기술로 그린스마트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4대, 버스 정보 언내기 추가 설치 78개소 등 저탄소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클린 에너지 사용 확산으로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리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수소 버스 45대 추가 보급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의 속도를 높이고 친환경 그린 도시를 위한 생활 실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위해 2,4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복합 물류 도시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에 가덕도 신공항이 합쳐지면 부산의 지정학적 장점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가덕도 공항 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을 남북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신공항 조기 개항 기반 마련을 위해 22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공항 조기 개항과 연계해 지능형 무인 자동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물류 시스템 고도화와 트라이포트 완성에 33억 원을 편성하고 세계적 워터프런트 중심 도시가 될 북항 재개발 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비스타트업 창업 금융도시로 빠르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약속한 1조 이상 창업펀드 조성은 2024년도에 1조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글로벌 물류도시에 기반한 세계적 창업금융도시 조성에 3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도시 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창업펀드 조성, 도시명 청년 창업 주거 복합공간 2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창업 엑스포를 개최하고 후속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자본, 기술이 모여드는 아시아 최고의 창업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문화와 관광입니다.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한편 세계적 미술관 건립, 부산 콘서트홀 준공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산 국제 공연 예술 마켓 확대 등 다채로운 콘텐츠들로 글로벌 문화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국제 관광도시 육성 사업에 282억 원을 편성하는 등 관광도시 부산의 매력도를 높이고 체육시설 개보수,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의 일상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 천국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품격 있는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영화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허브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 교육 하나만큼은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내 영어 방송 본부를 영어 교육 방송 기능을 추가하도록 재편하고 부산 시내 곳곳에 조성되는 들락날락에도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부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누구나 소외 없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국내외 경기와 재정 상황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시는 글로벌 허브 대시를 위한 부산의 도전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는 부산의 희망, 그리고 민선 8기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일들을 이 예산안에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데 알뜰히 쓰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의회에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부산 시민이라는 이름이 가장 큰 자부심이 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